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6평 수영주택인데 이 이하의 가격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가짜 기둥이 아니고요. 네. 진짜 기둥이에요. 네. 원목이죠? 네, 맞습니다. 원목.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개방감. 네. 저는 요 포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타일이 있고. 네. 네. 이 미추한 것 같으신데. 네, 바로 요 소형주택입니다. 아, 요즘에 사실 원자재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한옥 스타일의 소형주택 또는 농막, 네, 세컨하우스를 만들 때 사실 2천만 원대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제품이 아마도 국내에서는 최저가가 아닐까? 이렇게 처마가 좀 늘어져 있는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6평 소형주택인데 가격이 2,700만 원입니다. 요 제품은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BI 디자인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약간 좀 특이하죠. 보통 한옥 스타일의 이동주택 농막은 좀 처마 쪽이 약간 짧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길게 내려와 있고 개방감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자, BI 디자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건축 일마 16년 정도? 네, 맞습니다. 하시다가 소형주택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건축일은 항상 똑같은 것만 만들어야 되지만은 네. 소형주택은 네.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네.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약간 이제 좀 카메라 낯을 가리시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좀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네. 이게 6평짜리죠? 네, 맞습니다. 6평짜리의 소형주택이고 농막도 가능하고 네, 농막도 가능하고 네. 주택허가도 가능하십니다. 건축 기준에 맞게끔도 제작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중부 2지역까지는 네. 건축 준공 가능한 모델입니다. 단열 규정도 다 네, 맞습니다. 지켜져 있고 네. 중부 2지역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경기권까지고요. 네. 경기권은 그 일부 지역은 제2지역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네. 지역 말고는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강원도 쪽에 계신 분이 네. 주문해서 짓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달라지겠죠. 1권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단열 기준도 그렇고 벽체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네. 위치에 따라 좀 차등은 있겠지만은 네.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아, 추가. 추가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700만 원이니까 네. 한 3,100만 원까지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경기 지역이나 네. 또 경상권 네. 또 전라권까지는 네. 요 제품은 2,700으로 충분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최저가 국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이 이하의 가격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옥 스타일은 저희도 엄청 네. 많이 뒤져봤는데 네. 이 가격이 한옥 최저가. 네. 먼저 좀 특이한 게 보통 한옥 농막 소형주택 하면은 네. 좀 처마가 약간 이렇게 좀 좀 더 내려오지 않고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각도가 네. 좀 더 벌어지는 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상당히 내려왔어요. 저희도 뭐 이 모델 말고 네. K1이나 K2, K3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붕의 각이 네. 많이 넓게 잡았는데 네. 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평수가 작기 때문에 네. 각이 너무 아, 크게 되면 네. 볼품이 없어지고 아, 처마가 여기죠, 처마. 네. 멋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각을 최대한 세웠습니다. 아, 아까 K1, K2 말씀하셨는데 네. 모델명인 거예요? 제품. 네, 맞습니다. BI에서 만드는 네, 맞습니다. K1, K1, K2, K3 그리고 이거는 K5입니다. 기아 자동차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 K1, K2 그냥 코리아? 네, 네 코리아 하우스인데 아. 뭐 다 길게 적자니 너무 길어서 네. K로 아. 이니셜로 놔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은 모델이 K5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한옥인데 또 K5. 네. 뭐 잊어버릴 것 같지 않네요. 네. 어, 구조를 보면 목구조죠? 네, 맞습니다. 목구조 방식의 아래쪽은 지금 철제 구조로 하부 쪽 받쳐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부 쪽은 네. 각각 사티 네. 철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하부 위에 하부와 천장 칼라 강판 기아 위에는 네. 전체 다 목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아, 목구조. 여기 네. 철골 구조도 지금 나무로 감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 보이게끔. 네. 아, 이렇게 해줬구나.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어서 트럭으로 싣고. 네. 이 상태 그대로 갑니까? 이 상태 그대로 갑니다. 아, 가다가 기어 같은 거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었지만 아, 만약에 네. 그런 경우 발생하면 제가 현장에서 아. 다 수리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와는 진짜 리얼 기와는 아닌 거죠? 네, 칼라 강판 기아로. 칼라 강판 기아. 계량형 기아고요. 네. 기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저희 목구조에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는 칼라 강판 기아를 사용합니다. 소재가 가볍고 네. 이제 내구성은 어떤가요? 내구성은 기아보다 낮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낮장으로 모두 다 날아가게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는 않으니까요. 천정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면은 삼목 루바고요. 네. 삼목 루바 안에는 OSB 합판이 들어있고요. 합판, 네. 그 안에 R30 단열재가 들어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이 OSB 합판이 덮여있고요. 네. 그 위에 그 다음에 방수 시트. 네. 마지막에 칼라 간판이 됩니다. 아, 그쯤 몇 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석가를 제외하고요. 네. 130입니다. 130티. 네. 네. 뭐 단열 규정에 딱 맞게끔. 네. 중국이죠. 네. 네. 여기 보시면 석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옥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전체 석가래는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최저단가로 맞추기 위해서 네. 전체 석가래가 아니고요. 네. 그냥 부분 외부에서만 석가래입니다. 그렇죠. 네, 보이게끔. 네. 그래서 약간 한옥 느낌이 나겠고. 네, 맞습니다. 네, 된 거지만 완전 한옥식으로 지은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 방식으로 지은 거고요. 네. 네, 이런 문살 같은 걸 보시면 네. 어, 한옥 스타일로. 네, 맞습니다. 네, 되어 있게 되어 있고. 벽 두께는 총 두께가 마감 두께까지 140이고요. 140T. 네. 네. 마찬가지로 제일 외부에는 CRC 보드라고 시멘트 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아, 시멘트 보드예요? 네. 요 네. 같은 경우에는 나무 목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 불이나 방수를 위해서 한 번 더 붙인 거고요. 네. 그 안에 방습지가 한 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안에 OSB 합판, 네. 그 다음에 단열재, 네. 그 다음에 구조재, 네. 그 안에 또 OSB 합판이 들어있습니다. 네. 중부이 지역 단열 규정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짜 기둥이 아니고요. 네. 진짜 기둥입니다. 네. 네. 실제 목재죠? 네. 네. 원목이죠? 네, 맞습니다. 원목. 어떤 목재? 다글라스라고 아, 보통 사찰 네. 지을 때 사용하는 네. 기둥이고요. 네. 장점은 소나무보다 외부에 뭐 개미나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창문을 봤는데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이 개방감, 네. 이제 경치를 감상하거나 이제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나름 좀 운치가 있습니다. 네. 6평짜리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 로이율인가요? 24 알곤 가스 들어가 있는 유리. 그렇죠. 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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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구조는 아니죠. 아닙니다. 2중입니다. 2중이죠. 24 알곤이기 때문에. 24 알곤 들어가 있는 네. 2중 구조고. 자, 옆에 측면을 보시면 네, 뒤쪽은 되게 심플합니다. 뒤쪽은 아무래도 네. 저희가 건물 안칠 때 보통은 안 보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얘갖고 네. 그림 그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와갖고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네.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오염은 되지 않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제가 농막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는데 네. 농막도 가능하지만 네. 소형 주택으로 네. 건축허가 받고 네. 대제 설치하는 주택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농막이 설치가 허가되는 지자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출고 나왔던 것 중에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은 네. 같은 규격 사이즈의 단층 모델을 네. 이 형태 이대로 크기에 네. 저희가 뭐 공주나 네. 대전 네. 그러니까 중구 일권역에 네. 다 나가서 뭐 실제로 농막 신고했을 때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이걸 갖고서 호화 농막이니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네. 물론 이제 뭐 컨테이너 모양이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네. 있는 데도 있는데 네. 웬만하면 정도까지는 네. 데크만 설치 안 하면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정화조 파는 게 허용되는 네. 그런 지하철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네. 근데 가격도 2천만 원대 네, 맞습니다. 최저가로 볼 수 네. 있는 제품. 실내를 보시면 생각이 또 확 달라집니다. 네. 전혀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네. 여기 아마 이제 주방 쪽인 것 같은데 네, 창이 있는데 좀 얇아 보이긴 하네요. 전혀 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창문 보시면 네. 목재문이지만은 유리는 단열 규정에 맞게 저희가 16mm 로이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로이유리예요? 네. 근데 한옥 스타일로 네. 창살이 있게끔 해서 더 운치가 있게끔. 네. 근데 만약 건축 허가를 받으실 때 네. 목문이 인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목문을 사용 못하고 저희가 일반 PVC 샷시밖에 못 넣어드립니다. 아, 그게 또 허용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보통 경남권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네. 저희가 경기권 예를 들어서 뭐 여주나 뭐 가평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인허가 때문에 미팅할 때는 네. 목문 구조는 안 된다고. 야,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활용 점정을 네. 그냥 그 샷시를 한다 그러면 네.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거 정도는 보통 그렇게 하시면요 네.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주나 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문을 그대로 놔두고요 네. 내부에 PVC 샷시를 하나 더 설치하셨습니다. 아 그렇게도 가능하겠네요. 그 부분은 대신에 네. 어쩔 수 없이 주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양을 네.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구조에서 네. 아니, 그 정도는 단열만 크게 문제 없으면 허용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권역마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좀 전국적으로 네. 땅도 크지 않은데 네. 좀 통일해주는 게
게 좀 여러모로 비용적인 측면이나 맞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줄게. 공무원한테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펜션이나 네. 그렇게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네.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경주나 네. 경주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요 모델과 저희 K3 모델, 복층형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 모델이 지금 저희가 6대 정도 지금 나가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펜션이나 아니면 외국인 단체 스테이 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한테도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템플 스테이 하는 쪽에도 갖다 놓으면 맞습니다. 숙소로 쓸 수 있고. 실제 한옥으로 하기에는 그렇죠.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한옥 느낌이 네. 나지만은 네. 절충형으로 네.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비쌀 문인데. 네. 요것도 규정이 안 되겠네요, 원래 그러면. 경남권은 되고요. 네. 확실히 저희가 몇 군데를 나가봐도 다 됐고요. 아. 근데 경기권은 이 문 자체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뒤에 똑같이 더, 어. PVC 샷시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시고 네. 네, 보시면 네, 모양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이 문살은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와 봤는데 정말 자, 보시죠. 아, 구조가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목재로 꽉 차서,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편백나무 향이 너무 강해서, 네. 편백인 줄 알았는데 편백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나라 분들 대부분이 네. 제일 오해 많이 하시는 게 히노끼랑 네. 삼나무를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아, 편백나무랑 삼나무랑? 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게 삼나무고요. 보통은 저희 삼나무를 보고 히노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냄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거 지금 네. 편백인 줄 알았어요. 네. 오. 대신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편백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거는 아.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냄새는 지금 편백. 네, 지금 맡아보시면 아니, 되겠지만 굉장히 지금 네. 강하게 나거든요. 히노끼보다 저희 지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히노끼보다 네. 어떻게 보면 향이 더 오래 갑니다. 아, 저도 히노끼란 말 쓰다가 댓글에 아. 하도 안 웃어서 죄송합니다. 편백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편백이라고 표현하시고 네. 반대로 보시면 삼나무로 둘러싸 있고요. 이 맞은편에 보시면 이제 픽스창 네. 큰 창이 있어서 이 경관이 어디에 이제 이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네. 경치를 감상하기에 정말 좋은 네, 그런 픽스창이 있고요. 네. 여기도 뭐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비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데크가 하나 있네요. 책상이. 네. 네, 그래서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건가요? 뭐 책 보거나 뭐 그런 건가요? 이 방향이 뭐 바다나 네. 뭐 네. 뷰가 좋은 방향으로 네. 가기 원해서 네. 저희도 이걸 설치했는데요. 네. 뭐 보통 티테이블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드린 건데 네. 보통 농막은 4인 뭐 6인보다는 거의 두 명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식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폭이고 넓이기 때문에 네.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책꽂이를 놓을 수도 있고 네, 콘텐츠도 콘텐츠 있죠? 그렇게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바닥 보니까 바닥은 전기 판넬로 네, 되어 있네요. 네, 네. 전기 파넬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삼나무죠? 네, 맞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네. 바닥은 지금 강화마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강화마루 내부에 전기 판넬 모두 들어갔습니다. 자, 바닥은 지금 네. 아까 이제 바닥도 설명 안 해줬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네. 각관 사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각관. 그 다음에 18mm 하판이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위에 저희 복합 단열재가 한번 깔리고요. 네. 그리고 고무티가 한번 깔리고요. 그 위에 또 복합 단열재가 한번 더 깔리고요. 그리고 강화마루 깔리고요. 총 몇 팀입니까? 바닥은? 바닥 두께, 총 두께로 계산하면 네. 하지 포함해서 네. 250 정도 나옵니다. 250팀.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 끝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뭐 어차피 소형주택의 일반적인 구조. 네. 네. 이렇게 다락방 있는 구조로 맞습니다. 거기다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거겠죠. 네.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요 포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타일이 있고 네. 네. 주방이 되게 깔끔하게 빠져서 아까 봤던 요 창이 이렇게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요 전기권에 가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하나 더 여기 뒤에 샤시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샤시창이 120mm 두께의 샤시바가 한 번 더 돌고 네. 16mm 창이 한 번 더, 아니 24mm 창이 네.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 된다는 거죠? 네. 경상권은 상관이 없고요. 경상권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도 삼나무고요. 네. 네. 여기는 주방인데 정확히 뭐 간단한 요리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구조고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네. 하이라이트 2구짜리고요. 2구짜리가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도 싱크대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냉장고 자리 네, 맞습니다. 냉장고 작은 게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네. 좀 큰 게 들어가게 되면 주방을 좀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이즈는 정해져 있을 것 같네요. 사이즈는 규격화되어 있지만은 네. 나중에 여기에 꼭 굳이 큰 게 들어가야 된다면 계약 시에 하얀시 벽면을 네. 안으로 좀 더 밀 수는 있습니다. 아, 안쪽으로. 그건 조절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 네, 전기 온수기는 50m짜리 네, 맞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온수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습식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여기 위에는 요거 편백 같은데? 맞습니다. 요거 편백이죠? 여기만 편백. 여기만 편백이죠. 네. 화장실만 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빠졌고 자 나와서 보시면. 당연히 계단이 이제 올라가는 쪽에 수납을 둬야죠. 네, 맞습니다. 네, 수납 한번 열어봐 주시죠. 수납이. 옷장이고요. 네, 옷장.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또 수납. 네. 수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작은 것도 다 수납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거용 주택보다는. 네. 세컨하우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주택. 네. 또는 이제 펜션 용도. 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네. 딱 보면 될 것 같고 가격은 국내 최저가 2,70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다락방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을 타고 네. 올라가면 다락방이 이렇게 나오고 네. 닭봉 구조기 때문에 한옥 닭봉 구조라서 네. 이렇게 보시고 와 여기는 향이 더 강한데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네. 향이 더 강. 와 향이 굉장히 강하네요. 지할 것 같습니다. 이 미추한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전기 판넬 난방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난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상? 근데 저희가 일단은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네. 건축 인허가상으로는 네. 다락방은 어차피 친구가 네. 저희가 가중 평균치 1,500, 네. 1,800 안 넘기 때문에 네. 초고 난방이 되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평수로 따지면 한 평 조금 더 될까요? 1.5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넘겠죠. 네. 1.5평짜리 네. 다락방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로 주무실 것 같네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세로방향, 가로방향 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평상시에 뭐 3명까지도 네. 충분히 주무실 아이들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4명까지 자겠네요. 네, 성인들은 주로 잘 수 있고 네. 여기 이제 다락방에서 바라보는 1층의 모습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 메인등은 따로 안 달아요? 실링팬을 지금 조명 들어온 실링팬을 지금 협의 중인데 네. 이왕이면 금액 추가 없이 달아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가격 협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링팬 달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도 설치 가능한 거니까 네 에어컨은 각자 콘센트 다 아마 저기 1층 에어컨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쪽에 에어컨이 네. 네, 딱 들어오면 딱 사이즈가 맞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아이 디자인의 K5 네. 한옥식 소형주택 모델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2,7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현재 전시장은 네. 경남 양산시 네. 어곡동 네. 611-2번지에 있고요. 어곡동 611-2. 네. 네. 전화번호는요? 051 네. 916 네. 8787입니다. 8787. 네. 네. 그렇게 전화하시면 네. 상담할 수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요. 네. 그냥 요거 제작해서 납품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저희가 시작한다고 딱 정해드린 날짜로부터 네.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15일에서 20일 네. 정도. 네. AS는 어떻게 됩니까? AS는 저희가 1년 동안은 네.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네. AS 품목은 저희가 출고 나갈 때 다 리스트를 작성해드리는데 네. 거기서 궁금한 점이나 이거는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시면 특약으로 넣어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BI 디자인의 K5 모델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